오늘의 뉴스9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는데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너무 나간 얘기라며 한 위원장 사퇴서를 일축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면서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에는 20cm 넘는 눈이 내려 하늘길과 백길 모두 막혔습니다. 눈물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지만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곳이 있어 소비자 불만이 나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